안녕하세요, 브로운입니다. 오늘은 제가 와드 프렌즈에서 구매한 스파이더 그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립을 사용했는데 조금 더 단단한 그립으로 구매를 하려고 알아보던 중에 인스타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해가지고 코치님들이나 그립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언을 얻어서 스파이더 그립으로 결정을 해서 그립을 사게 됐습니다. 추천받은 것들이 모찌 그립, 그리고 얼반 핏, 그리고 지금 제가 구매한 스파이더 높임거 그립, 그 다음 토리 택티컬 그립, 이렇게 추천을 받았습니다. 근데 가격대랑 그리고 제가 원하는 부분을 확인을 했을 때 저는 스파이더 그립이 조금 더 땡기더라고요. 일단 그냥 한번 착용해보고 봤을 때는 느낌은 괜찮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굵지도 않고 그래서 괜찮은데, 이 끝부분에 마감이 돼 있는 부분이 사실 이렇게 조금 굵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살짝 굵은 게 조금 아쉽고요. 확실히 이 그립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손에 쥐면 느낌은 거의 다 좋아요. 근데 이걸 실제로 사용을 해 봤을 때 그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용을 해 보고 또 제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와드 프렌즈에 스파이더 그립 첫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조금 매끄러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재질을 한번 만져보면 조금 가죽 재질 느낌인데 매끄러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바를 잡았을 때 안 미끄러질 것인가, 그게 조금 관건일 것 같아요. 사실 바를 잡았을 때 이게 미끄러지면 솔직히 의미가 없죠. 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풀업이랑 체스트바 그리고 머슬업까지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 손이 진짜 많이 털렸어요. 스파이더 그립 믿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저의 부족한 그립을 잡아줄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드 프렌즈에서 나온 스파이더 그립을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꽤 모르겠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더 사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걸 제가 걱정한 게 어떤 거냐면, 제가 원래 그립을 사용할 때 풀업이나 당기는 이제 매달려서 하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엄지를, 다른 손가락을 누르면서 엄지를 마지막에 쥐는 서머라운드 그립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풀업이나 체스트바 같은 경우에 썸레스 해도 상관없어요. 그 썸얼라운드로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이게 익숙해져서 썸얼라운드를 하는데, 머슬업 같은 경우는 저는 무조건 썸얼라운드를 합니다. 왜냐면 제가 손목이 힘이 많이 약해서 이 펄스 그립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는 힘 자체가 약한 상태라서 엄지로 꽉 쥐고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데, 근데 이 그립을 사용하는 요런 형태의 그립, 스파이더 그립이 아니라 요런 형태의 그립, 뭐 모찌 그립이나 시중에 이렇게 손가락 구멍이 없는
이런 그립을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차고 썸 올라운드가 잘 안 됩니다. 선수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썸 레스로 잡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엄지까지도 바 위에 이렇게 올려버리는 거죠. 그걸 이제 썸 레스 그립이라고 하는데 선수들 같은 경우에나 이제 잘하시는 분들 보면 그게 가능합니다. 썸 레스로 잡아도 충분히 잘 하세요. 근데 저는 이게 안 익숙하다 보니까 사실 풀업이나 체스트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사용해도 충분히 이 그립의 효과를 봅니다. 사실 좀 매끈매끈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풀업이나 체스트바를 할 때는 솔직히 그렇게 크게 그게 없어요. 크게 뭐라 해야 될까 불편한 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바 머슬업을 해봤는데 진짜 힘들어졌어요. 이게 제가 이 엄지를 누르는 힘을 사용을 하지 못하니까 이게 계속 풀려요. 이런 식으로 풀업이나 체스트바 풀업이나 아니면 토스트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풀려도 다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당기면서 이렇게 돌려도 되고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매달려도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도 가능을 한데 머슬업 같은 건 아니에요. 머슬업 같은 경우는 저는 진짜 이 정도까지 잡아야지 올라가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거를 사용하는 게 사실 아직 불편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익숙해지고 제 스킬 자체가 썸레스로 했을 때 가능할 때 이게 좀 더 편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썸얼라운드를 몇 번 잡아봤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원래 썸얼라운드를 좋아해가지고 이거를 사용하면서 썸얼라운드를 익힐지 아니면 계속 썸레스를 연습을 해볼지 그거는 사용하면서 제가 편한 쪽으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손목의 일체형이에요. 이렇게 큰 부분 자체가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느낌이 괜찮고 그리고 손목이 그렇게 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착용감은 불편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그립도 제가 사용을 해보긴 했는데 한두 번씩 사용을 해봤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전혀 떨어지는 거 없이 그렇다고 막 편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당연히 이렇게 매달려서 이렇게 찬 상태에서 이렇게 끌려 올라가기 때문에 엄청 막 편안한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그게 엄청 아프고 그런 통증을 유발하는 상태는 아니라서 충분히 사용하는 데는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근데 아직 좀 이런 형태의 그립을 사용하는 게 처음이라서 조금 어색함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저처럼 이렇게 처음 사용하신 분들은 조금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래부터 썸레스를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금방 익숙해지시겠죠. 그리고 이게 매끈매끈한 부분이 미끄러울 것 같은데 조금 느낌이 좀 감기는 느낌이 있어요. 완전 이렇게 미끄러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착 감겨가지고 완전 붙어있고 이건 아니에요. 또 그래서 뭐랄까 이 느낌이 인위적이진 않고 그렇다고 막 약하지도 않고 미끄러지는 건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사용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로는 10점 만점에 한 7점? 조금 인색한가요? 제가 원래 점수를 후하게 주는 편이긴 한데 지금 첫 느낌은 한 7점 정도예요. 완전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많이 만족스럽고 싶었는데 멋스럽 때문에 그리고 조금 이질감? 이전에 사용했던 조그립과의 차이? 그런 것 때문에 아직은 적응을 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속 풀업 들어가는 와드 이제 멋스럽 들어가는 와드도 계속 연습을 해보면서 조금 더 익숙해지면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사용해보고 더 추가를 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드 프렌즈에서 나온 스파이더 그립 협찬 아닙니다. 제가 제 돈 주고 사가지고 지금 느낀 점 말씀드린 거고 오늘 첫 번째 사용한 후기를 한번 남겨봤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사용해보고 익숙해지거나 아니면 익숙하지 않아도 다시 한번 리뷰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